좋아요, 구독! 자, 그럼 첫 상담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휴니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6,1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 드론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인 퍼스텍 함께 살펴보면서 한 번씩 또 전문가님께서 같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약 8%가량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달 초 기사를 봤을 때는 제너럴 아토믹스 항공전자 부품의 독점 공급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 속에 한번 상승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정도 보유하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앞서서 일단은 공개방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노란톡방에다가 이따가 유튜브 공개방송 주소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노란톡방이 들어와 있어야지만 공개방송 참여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노란톡방이 있다가 지금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따 공개 방송할 때 거기다 주소 올릴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휴니드로 다시 넘어가서 7,000원에 공략하셨다 그러는데 7,000원에서 공략할 만한 타이밍이 없어요. 음봉은 사는 게 아니에요. 양봉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사야 되는 패턴이 된 거예요. 휴니드는. 그러니까 어제도 사야 되는 모습이 된 거고 오늘은 이제 5위선까지 돌파가 됐으니까 추가 매수는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규 매수를 해야 될 패턴이 됐는데 비중이 벌써 40%네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잘못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면 좀 소용이 없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인 건 9,500원에 안 산 거는 참 다행이네요. 어쨌든 지금은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가 되는 흐름이 됐는데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좋죠? 그럼 이렇게 있다가 뭐 조만간에 뭔가 얘기가 나오면서 뭐 바로 이렇게 양봉 나오고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좀 더 횡보하다가 쭉쭉 옆으로 계속 더 횡보해요. 쭉 계속 횡보하다가 그러다가 한 일주일, 이주일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뭔가 뉴스가 나와서 올릴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추가 매수가 원래 되는데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그거는 잘 고민을 해보시고 한 1, 2주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 다시 상승을 하는 패턴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바로 올라가든지 1, 2주 정도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든지 이슈는 만들면 되는 겁니다. 뭐 폴란드에서 사든지 이스라엘에서 뭐 무기를 사든지 알면은 미국도 우리나라 무기들 그러니까 걔네들도 잘 만들지만 걔네들이 만들기에는 단가가 너무 비싸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사는 게 더 싼 것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안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나라 무기를 사주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미국 무기보다 그러니까 미국 무기만큼 한국 무기도 좋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꼴이기 때문에 경쟁자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안 사는 건데 어쨌든 뭐 근데 그런 얘기도 있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훈련기 같은 것들 아마 살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방산 수출 얘기는 나오긴 나올 겁니다. 어디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중동에서 나올지 아시아에서 나올지 유럽에서 나올지 어쨌든 그런 얘기 나오면 이 휴니드라든지 뭐 방산주들 다 좋아 보이니까 계속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화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HD 현대. HD 현대. 아, HD 현대. 예. 네, 71,470원이요. 71,400원? 470원이요. 470원. 15%. 그때 당시 이거 사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2개월 전에 사신 거예요, 고점에서? 예, 그쯤 됐는데요. 처음에 그냥 굉장히 좀 막 오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르는 것 같아서 쫓아갔다가 한 두 번 매매하고 물려 가지고 먹은 건 다 토해내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뭐 기다려야지 뭐 방법이 없네요. 여기서 네, 손절은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올라갈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장이 좋아서 어느 정도는 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이쪽으로 몰릴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62,5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물린 거는 71,000원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지금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62,500원 해봐야 얘는 한 5% 정도 올라가는 수준인데 그 정도는 얘도 주식이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71,000원까지 가려면 뭐 시간이 좀 더 걸리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이슈가 더 좋은 게 뭐 붙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HD 현대 인수한다. 그러면 얘는 급등하겠죠. 막
근데 그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지루하고 좀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버티거나 가져갈 만은 합니다. 어쨌든 뭐 종목이 잘못한 건 아니고 잘못 샀잖아요. 막 급등할 때 더 갈 줄 알고. 너무 고점에서 사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고통은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손절은 지금 장 분위기에서는 손절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장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한 6만 2, 3천 원 오면은 매도 하는 게. 아니요, 거기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굳이 꼭 손절을 고민한다 그러면 6만 5천 원 이상에서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예. 하여튼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늘리거나 더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서 네네. 그래요. 이게 HT 현대 뭐 로보틱스 이랬으면은 급등했을 텐데 그건 아니니까. 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